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29년째 그 남사당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물놀이 박자가 그 일반 우리가 그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난타 박자하고 틀린 정통이라 그러죠. 정통 박자 쿵따라 쿵따라부터 시작해서 쿵쿵따라 아주 그냥 너무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치시는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작은 거인의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우리가 양념이라 그러죠. 공연 딱 보여주다가 한번 탁 터뜨릴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정말로 실력자고 우리 그 삼식이 품바님은 지금 어디 행사 가셔가지고 잠깐 이 자리를 비웠지만은 또 명품이잖아요. 여기 비상의 날개에 워낙에 오래 하셨습니다. 올해가 25주년이에요. 우리 삼식이 품바님. 그리고 한이 품바님은 젊은 나이에 놀지 않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 내 나이트 가서 춤추고 여자 꼬셔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여관이나 갈 생각하고 그러잖아. 맞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시컷 여자하고 즐긴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저 친구는 정말로 벌써부터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이 진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이 제 생각하는 자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로서 저런 사람 정말로 부인도 얼마나 지금 우리 단장님이 부인이 아시죠? 윤정희 단장님이라고 인형 같은 외모고 정말로 저는 우리 단장님 딱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저 여기서 오래 일해야 되거든요. 일 오래 해야 된다고. 여기 말 잘못했다가 잘려요. 여기 단장님이 이렇게 또 띄워드리고 그래야 돼 한 번씩. 그리고 또 단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나가서 저 너무 이렇게 띄워주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들리더라고. 아유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카메라 작가님들도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KBS, MBC, SBS 이렇게 오셨는데 뭐 오늘 뭐 하여튼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촬영해 주시려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공연하려고 나오는데 저는 공연 위주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유튜브에 어떻게든 사람들 자기 전에 내 유튜브를 볼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즐겁게 해드려야 되나 그 궁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막상 웃기려고 하면은 더 못 웃겨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웃나 제가 항상 봅니다. 끝나고 모니터를 딱 해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올 때는 아무리 웃긴 말 이렇게 외우고 나오잖아요? 못 웃겨요. 그리고 여기서 남보원이나 백남봉 씨처럼 개인기를 뭐 기차 소리도 내고 뭐 이런 사람들 원맨쇼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웃긴다는 건 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말로 이용을 해도 사람들 잘 안 웃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것도 욕도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시끄러! 얘기하는데 이런 게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픈 막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욕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있잖아. 막 남편 욕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 시원하게 긁어줄 때는 한번 써야지. 각설이들이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저도 반대입니다. 보기 싫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건 진짜 아니야. 어느 정도 좀 교복 정도는 괜찮은데 막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난해하게 딱 달라붙는 거 있고 빤스를 막 일부러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쓱 올라가면서 살짝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자기가 막 까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죠? 좀 뭔가 좀 사람 저 사람 몸속에 뭐가 숨겨져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너무 보여줘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제 시간 우리 가벼운 음악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지 베이크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이라는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You're about to see through slow dancing I've Been Away Too Long.
good to me always. And when I see you right, I can go on with life. It breaks your heart, but I just cannot live. Oh no, I'll be no way. Now I just can't go on. I've been away too long. DJ들이 그 음악다방에서 여러분들 신앙송 할 때 여러분들 뭐 멋진 시들 있잖아요. 거기 이 반주에 맞춰서 하고 그랬거든요. 머리 DJ들 탁 뒤로 제껴가면서 안녕하세요. Don't look that way to me. It hurts your soul. Just can't go on with life. I gave you all I had, so there is nothing left. I may be wrong, but안 나오네. 앵콜!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이 그 가요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각설이들이 근데 팝송을 안 부릅니다. 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 세상에 한 장도 많은데 두 장이나 커무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또 윤정희 한이품바님이 또 어? 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프랭카드를 들고 참 정말 대단합니다. 깽가리 여기다 갖다 놨죠. 고무줄 안 차고 나왔네. 여기다가 하늘이 쓰세요. 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요. 팝송을 부를 때는 묶어서 한 테 이렇게 같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따가 팝송 부르면 안 되니까 한 곡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팝송은 가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지? 지금 생각했던 게 있는데 팝송 하면서 Why Be No Way To Long. 아!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게 세계적인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아름다운 You Raise Me Up 찾을 수 있겠죠? 네, You Raise Me Up 요거 보내드리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요 그리고 또 코믹한 우리 또 우리
자, 난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쇼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공연. 자, 아무거나 해주세요. 예, 위슬리 그것도 괜찮고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몇 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시니까는 받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노가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늘 끝나고 하루 피로를 탁 풀려고 딱 들어왔는데 하늘이가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딱 보는데 갑자기 재미없어 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재미없으면 우리 하늘이가 팝송이라도 좀 해주겠지 하면 또 팝송들을 팝송 두 곡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음악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품과 하늘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잘하지도 못하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했습니다. 네. 자, 이 노래가 그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또 찬송가로도 또 많이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노래가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 사람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거 알죠? 이쪽에 모르셨어요? 아유 그걸 왜 아직도 안 알렸대. 토요일 날 박서진 군 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쟤 누군지 아세요? 서진 룸사롱 사건 그 사람이에요. 알아요? 토막살인. 다 부르고 있어요. 박서진이 아니고. 아 옛날에 그 서진 룸사롱이라고 알죠 그 사건. 끔찍해 죽겠어. 그 살인 사건 났잖아. 근데 박서진 군이 나와가지고 설마 그 사람인가 했더니 나이가 어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스타킹에 나온 거 알지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장윤정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서 박서진 팬이 돼버렸다니까. 세상에 어쩜 그렇게 노래를 이쁘게 부르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 저 흉내라도 한번 내려고 찔레꽃이라도 한번 불러보려고. 괜찮겠어요? 네. 네 우리 박서진처럼 그분처럼 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찔레꽃 주세요. 신나게 주세요. 디스코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세치기 안 하고 팁 주는데도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딱 주고 나니 줄 서가지고 또 주고 그래. 감사합니다. 언니는 참 복스럽게 생겼다. 아주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복실인가? 청주 분 계세요 혹시? 다 청주예요? 아닌데 여기 청주 아니신 청주 아니시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죠? 강원도 태백에서 오셨어요. 그 강원도 저기 태백에 저 강원랜드 있잖아요, 그죠? 그 막 이렇게 막 그 도박하고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 많이 빠지더라고, 그죠? 카지노요? 그런데 나는 안 다녀서 몰라.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데 다니면 안 돼요? 아니, 큰일 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나가거든. 강원도 그 강원도 카지노에서 나 또 잡으러 올라.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다니랜다고 다니고 안 다니라고 안 다니나 사실. 알아서 하시라 그래. 그럼 자 그러면 우리 그 노래를 두 곡을 연달아 주세요. 뭘 주냐면 그 자기야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우연이란 노래. 자 신나게 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 그 뒤에 분들이 북이나 장구를 신나게 치겠습니다. 어차피 아주 재밌게 하지 않으려면은 사람들 신이라도 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북장구를 잘 치니까 저도 노래 신나게 부르면서 춤추면서 두 곡을 연달아서 메들리로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 손님 좀 모이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제가 또 코믹하게 또 웃겨드릴게요. 자, 일단 자 분위기 지금은 일단은 분위기를 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춤도 좀 이렇게 예쁘게 추고 또 뒤에 사람은 또 멋지게 두드리고 자기야 주세요.
날씨가 추운 날씨라 콧물이 나오니까 코가 막혀가지고 이 호흡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원래는 노래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코가 막히니까 숨은 쉬어야 되고 코가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는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내가 건강이 만약에 안 되자 감기가 걸려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 있잖아요. 잘 때 귤 13개 먹었어요. 막 오줌 내려온데도 계속 먹었어.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먹으려고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먹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나 그런 년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 내가 아프면 속상하죠? 네. 아직 믿어도 되려나 몰라. 아니 그래서 속상한 거야? 아니면 나 안 나오면 재미없어서 속상한 거야? 뭘 헷갈려 죽겠네. 내가 아파서 속상한 거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고운 마음씨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항주 씨 노래 그 어울리다 소리 나는 신용 어울리다 소리 들었어. 그리고 얼굴은 신동엽 닮았대. 또 어떤 사람은 광수 닮았대. 광수 뭐 신동엽 닮았. 어떤 사람은 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정섭이에요. 이것도 닮았다 그러고. 하여튼 닮았다는 사람도 많아. 다 닮았죠? 아, 이거 잘생긴 사람은 아무도 안 닮았대. 뭐 이정섭, 뭐 신동엽. 신동엽은 괜찮게 생겼죠. 신동엽 앤 광수. 신동엽하고 광수하고 결혼하면 내가 나오나? 아, 미치겠네. 아, 나 또라이를 만드네, 갑자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된 거 저기 남자라는 이유로 그 노래 저 디스코 음악 맞춰서 북치면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누구나 웃으면 쓸쓸해지면서 말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 간직하고 내 앞에 숨어만 있었네. 저마다 처음에 그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 당신도 그런저런 단어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으네. 언제 한번 숨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불러본 날이 남자라는
감사합니다. 앵콜! 그래 그래 앵콜 안 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들 잘한다는 것보다도 앵콜이 듣고 싶어. 여자들도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그 밤일을 해주면은 항상 앵콜 앵콜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해주지. 남편이 해줬는데 그냥 아 수고했어요 여보 이러면 저기 자기가 못한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어머 사장님 몇 장을 주는 거야? 세 장 아니야? 아 돈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아니 세상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일단 어떡하지 엿도 못 파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래 엿도 다른 사람이 팔면 되지. 자 그래요. 그래 여자들이 목소리가 좀 섹시해야 돼요. 우리 각설이들이 원래 멘트하는 건데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이런 거는 내가 진짜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남편이 막 이렇게 그 성관계를 해줬을 때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에 앵콜 이렇게 예쁘게 해야 돼. 그래 남편이 또 해주지. 그래 언니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아유 이제 지저분한 소리 안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 추울 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의를 봐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 날씨가 그래가지고 몸이 얼었는데도 저는 그래요. 여기 뒤에서라도 교복을 왜 또 입고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늘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또 옷을 또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벗고 또 이 추운 몸을 입고 그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언니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그래요 담배 피러 가는구나.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각설의 멘트를 다 외워버렸네.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썰렁하니까 담배 피러 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 외웠네 외웠어. 아유, 사람 근데 우리 저는 그래요. 사람들 웃기는 걸 잘 안 쓰거든. 그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쓰고 그래요. 자 이렇게 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품바님을 모시기 전에 그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네 이제 북 치워주시고요. 그건 낮췄습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안전을 위해서 이 LED를 제가 좋다! 윤정희 품바님에게 넘기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께 또 즐거운 모습으로 자, 코믹하게 웃겨드릴 때 잠시 또 나오겠습니다. 자 내가 나왔죠? 네. 네.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입 품바님.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이 오면은 금방 바꿔버립니다. 아니요. 사람이 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예, 이제 윤정희가